명도의 사드 배치. 미사일 평양상공에서 요격하면 무용지물. 숨막히는 중국과 북한. 최근 북한을 향한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였다. 아마도 추정컨대 북한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중국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순망치 않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면서 몰래 식량 등 각종 물자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북한이 거액을 들여서 만든 핵과 미사일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북한 때문에 중국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면 중국도 북한을 국제사회 몰래 보호해 주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면 할수록 중국 스스로가 괴롭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매우 간단하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배치 장소를 협의 중인 사드 대공 방어 시스템을 평택이나 대구 등 내륙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백령도에 배치하면 된다. 내륙 깊은 곳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해 봐야 사거리가 150km 밖에 되지 않기에 북한의 미사일들을 요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편들이 서울,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누군가는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보호를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의미가 퇴색되게 된다. 어차피 중국이 반대를 해도 한반도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백령도에 배치하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 상공에서 요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도 자신이 발사한 미사일이 자기 머리 위에서 폭발한다면 두려워서 함부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굶주려 가며 열심히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다면 김정은은 정말 허탈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안다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및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도 북한 내부에서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백령도의 면적은 51.086이며 2015년 말 기준으로 5,443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드 시스템을 배치할 공간은 충분히 있으며 백령도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할 경우 X밴드 레이더가 바로 바다를 향하게 되므로 주민들에게 전자파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민들은 이미 군사지역에 거주하고 있기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의 군사시설물을 타격한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할 수도 없고 사드 시스템을 철수하라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면 할수록 미군은 사드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들어 이지스함, 핵잠수함, F-22 등을 서해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최근 개발한 주말특급 구축함도 시험삼아 배치할 수도 있다. 북한 해군은 해주항에서 출항하여 남하하면 우리 측 NLL에 막혀있기 때문에 백령도 앞바다를 지나서 서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백령도를 기습 점령하기 위해서 70여 척의 공기부양정을 백령도 인근에 배치시켜 놓고 있는데 이 모든 노력들이 사드 시스템이 백령도에 배치됨에 따라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호크, 군사위성 등 미군의 정찰 자산이 백령도를 중심으로 하여 백령도 맞은편 북한군의 움직임과 평양의 움직임까지 감시할 것이기에 북한은 숨이 막히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미국은 북한이 악을 쓰면 쓸수록 서해에 진입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중국은 자신의 앞바다라고 생각했던 서해의 북한 때문에 사드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SM-3 미사일을 잔뜩 실은 미 해군의 이지스함들이 즐비하게 진입하게 되니 그냥 북한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이 개발한 각종 탄도미사일들이 한반도를 향해 발사된다면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미 해군의 SM-3 미사일에 의해서 중국 연공에서 요격될 것이므로 중국의 미사일들도 모두 고철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 때문에 전략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 시스템을 백령도에 배치함으로써 미군을 서해로 끌어들여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은 한미연합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북중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백령도와 평양 간 직선 거리가 약 150km에 달함으로 북중 접경지역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다.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 2에서 3개 포대가 필요하며 사거리 500km 급 SM-3 미사일 도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베트남과 필리핀도 중국에 맞서려고 미군의 기지 제공했다. 한국도 백령도에 사드 배치해야 한다.
사드 시스템을 백령도에 배치하는 순간 중국 및 북한과 한국 사이에 미 해군이 설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 이 3팀을 백령도 앞바다로 끌어들여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희망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되는 것이다. 어렸을 적에 친구하고 싸우다 불리하면 형이나 엄마를 찾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통해 해상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다 일본에 막혀 불가능하게 되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베트남 및 필리핀 등 남중국해 인접 국가들의 국력이 별볼일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트남과 필리핀은 아예 미군의 기지를 제공하며 미군을 끌어들였다. 미군과 중국이 직접 맞대응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출항한 미군의 함정들이 남중국해를 매일 가로지르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 해군을 직접 상대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는데 최악의 경우가 현실이 된 것이다. 우리 국방부도 필리핀과 베트남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동시에 혼자 막는 것이 역부족이라면 아예 서해 백령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인 사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직접 상대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육상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고자 하니 각 지역에서 반대가 심한데 백령도에 배치를 하면 각종 반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